안녕하세요. 한국영화 아카데미 38기 애니메이션 전공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아카데미 졸업작품 별을 담은 소년을 제작 중인데요. 별을 담은 소년은 스톱모션 기법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스톱모션은 낮장으로 찍은 사진들을 모아 영상을 만드는 제작 기법인데요. 캐릭터, 세트, 촬영, 후반 작업까지 공정들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갈 계곡과 초가집 세트를 제작 중인데요. 풀 한 포기부터 지푸라기 한 올,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장면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과 캐릭터의 움직임, 감정 표현까지도 어느 하나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트와 캐릭터들은 촬영 감독과 애니메이터의 손을 거쳐 새로운 영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각 장면에 맞게 조명을 구성하고 카메라를 비춰주면 캐릭터와 세트의 색과 질감이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 만큼 촬영을 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공간과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제가 아카데미 안의 공간과 장비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캐릭터는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며 찍어주는데요. 이렇게 재생을 해주면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가 됩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편집과 DI를 통해 조금씩 다듬어주면 멋진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카파 안에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을 담아봤는데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